안녕하십니까.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핵자기 공명기 프로젝트 43번째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많이들 쓰시죠? 많이 들어보거나 또 저희도 좀 많이 썼고요. 이 영상에서도 여기다가 이제 다른 IoT처럼 사물인터넷 요 센서, 애니멀드 센서 취급해서 애니멀 센서를 갖다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핵제기 공명기를 만드는 프로젝트죠. 근데 요걸 제어하려면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다른 IoT 사물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연결을 하고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한 반 정도 진행했죠. 그 웹페이지를 통해서 요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요 하드웨어는 또 요 NMR 쪽을 제어하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하는 거죠. 근데 요 라즈베리 파이는 아주 좋은 리눅스 컴퓨터지만 아날로그 입출력이 없죠. 그래서 그런 등등의 목적으로 또 주변 장치도 좀 더 다양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고 알두이노를 도움을 받죠. 알두이노를 또 사용하죠. 근데 이 알두이노 자체가 자체만으로도 NMR을 할 수가 있다. 핵자기 공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요 알두이노 자체로 핵자기 공명을 구현하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죠. 요 라즈베리는 차후에 가능하면 빨리 그 좀 더 이제 위쪽의 일, 말하자면 이 전체를 그 감독하는 거죠. 마스터. 그 다음에 또 알두이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갖다 주는 NMR 신호를 뭐 지지고 볶고 보여주고 분석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거 쪽을 좀 더 많이 하는 쪽으로. 물론 알두이노만 쓸 때도 그런 걸 또 알두이노가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인터넷 연결은 물론이고 웹페이지 물론이고요. 그런 걸 쭉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써둔 게 이제 요 알두이노 쪽 마이크로 프로세스 쪽은 스케치를 많이 썼죠. 이게 아주 잘 준비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쓸 수 있는 심지어는 아마 초등학생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배워서 아주 좋은 그 툴이죠. 요 스케치가. 근데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NMR을 할 수 있는 핵자기 공명을 할 수 있는 대로 가려면은 요 아트메 스튜디오를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도입이 됐었고, 다음에, 그, NMR 센서란 말이 지금 자석적이 좀 자꾸 이제 늦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확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에 NMR 센서를 이 그림에 있는 형태처럼, 이렇게 자석 두 개, 디스크 자석 두 개를 갖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가장 보편적인 형태죠. 그리고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화학 분석 같은 거 하려면은 자장이 좀 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초전도 자석을 도입하는 거는 좀 예산상 설령 제가 돼도 이거 DIY 프로젝트를 이거 보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너무 무리하잖아요. 억대로 가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 대신에 이제 이 연구 자석이라도 굉장히 강한 디자인이 있어요. 할바크 자석이라고. 입자 물리학, 그러니까 입자 가속계에 쓰는 건데 그런 디자인인데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요거를 전번에 도입을 했었죠. 그래서 요것도 일종의 이제 NMR 센서를 만들기 위한 거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얘기한 게 그 요체는 NMR 센서의 요체는 요 자석하고 요 코일,
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뭐 사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을 조금 봤죠. 그래서 이제 요 아트벨 스튜디오를 쓰려면은 그동안 좀 뭐 웹페이지도 만들고 뭐 해오긴 했지만은 컴퓨터 랭귀지, 컴퓨터 언어의 이제 좀 그 문법이랄까? 좀 자세하게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많은 언어가 있지만 또 할 거지만 먼저 C하고 C++ 요걸 먼저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요걸 좀 다 이렇게 다 훑어보고 우리가 해오던 펄스 프로그램 송신 쪽이죠. 해오다기보다는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펄스 프로그램 랭귀지 이쪽은 펄스 프로그램을 하는 언어죠. 즉 알두이노에서 알두이노 언어를 준비했듯이 우리도 NMR에서 NMR의 펄스 열, 펄스 시퀀스를 위한 펄스 프로그램 랭귀지를 준비해야 되죠. 아, 요 용어들은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저 혼자 쓰는 건데 요새 이상하게 다른 분들도 이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어디서 제 문서를 보셨는지 뭐 좀 하여튼 많은 분들이 또 써요 이 말을. 근데 사실 이 말은 제가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쓰던 거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세 글자로 딱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수신 쪽에 ADC 해오던 거죠. 이것도 이제 알두이노 스케치에서 요 아트멜 스튜디오를 쓰면은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짜 NMR 기기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알두이노는 그런 대로 써왔고 요거는 상당히 쉬워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요 파일에서 예제로 가서 베이직 기초 거기에 블링크 불을 깜빡깜빡 켜는 거 LED를 요거를 이제 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쉽죠. 뭐 C나 C++ 이런 거 몰라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IoT를 쉽게 할 수 있죠.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LED를 킨다는 건 이제 우리가 흔히 액추에이터라고 그러죠. 모터 돌리는 거, LED 깜빡거리는 거, 이렇게 어떤 동작을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센서가 있으면 센서를 또 달면은 그거를 어두울 때 켜라 라든지 이런 센서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어렵지가 않고 심지어는 제가 초등학생도 요거 뭐 한 시간 배우면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쉽게 핵자기 공명 NMR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센서는 NMR 센서라고 부르자. 그래서 NMR인지 뭔지 그런 거 몰라도 그냥 알두이노 보드 하나 있고 요 NMR 센서를 손에 쥐어주면은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 갖고는 이제 성에 안 차니까 뭐 아직은 아니지만 엑스레이도 엑스레이 센서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는 차후에 아마 허게 될 것 같아요. NMR, MRI 끝나고 나서 NMR은 또 이제 그 화학 분석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가 좀 있는데 물론 이제 영상 장치를 덧붙이면은 MRI가 되는 거고 MR 이미징.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의 개념으로 하면 아주 쉽죠.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면은 제가 했던 이제 실험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물, 자연을 관찰할 때 쓰는 게 두 가지예요. 제 의견은. 그 공명이란 레조넌스, 그 다음에 뭘 갖다 두들기는 거죠. 예를 들면 엑스레이 입자 같은 거. 요 빛은 파동이기도 하지만 입자이기도 하잖아요.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걸 이제 산란, 스케터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실험 물리학적인 방법이 인간이 가진 게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때에 따라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뭐 중성자 산란 같은 경우에. 근데 다시 쉽게 와서 이런 거가 뭐 비유를 하려면 수박 여름에 요거 잘 익었나 보려면 이게 통통 두들기는 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스케터링이죠. 두들기는 거. 그 다음에 흔들어 보죠. 너무 익으면은 안에서 흔들리니까. 그게 말하자면 이제 공명, 레조넌스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이 생각의 범위를 조금 학교 비슷적으로 좀 넓게 갖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하고 C 플러스 플러스를 할 거니까 예전에 웹페이지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쓰기 위해서 작업을 좀 한 절반 정도 했는데 그때 프로그램 랭귀지 전반에 대해서 이제 좀 이런 게 있다 종류. 즉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언어는 컴퓨터 언어는 컴파일러를 쓰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고 그걸 안 쓰는 것 같이 보이는 스크립트 랭귀지가 있고 또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요 마크업 랭귀지가 있고 또 템플레이트 랭귀지가 있고 이런 게 있다 해서 요번에 이제 얘기할 거는 요 프로그래밍 랭귀지 중에 가장 할아버지가 되는 유닉스의 유틸리티를 만들었던 C 그리고 그거랑은 상당히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C++. 다른 거는 이제 C는 이제 우리가 흔히 절차형의 프로시주얼 랭귀지고 C++는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 Language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우리가 이제 먼저 좀 광범위하게 크게 보는 시각을 좀 갖고 가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저 앞에 빈 공간으로 갈게요. 요 알두이노 갖고는 부족해서 요 아트멜 스튜디오를 요 얼마 전에 설치를 했죠. 하고 그러고서 이제 아 그래도 이제 알두이노가 쉬우니까 알두이노로 뭔가를 해가지고 그 코드를 일로 가져오면 어떨까 해서 그거를 갖고 오는 거를 했었죠. 그거는 이제 프로젝트 새로 열어가지고 알두이노를 클릭하면 가져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기억이 나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또 하드웨어 보드 알두이노 보드에다가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 그 업로드 하는 거를 요 툴이라는 거 글씨가 좀 작은데 요 툴에다가 업로드 할 수 있게끔 만들었었죠. 여기 보면 업로드라고 만들었죠. 우리 툴을. 요거는 요 익스터널 툴 요걸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주는 게 물론 이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요 알두이노 스케치를 요 화살표로 업로드하면 컴파일 된 다음에 맨 끝에 이렇게 AVRDUDE done 이렇게 나오잖아요. Thank you 이렇게. 요 툴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메모리에 필요한 유틸리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로드 할 때 쓰는 거다. 그 얘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 툴, 즉 이 아트멜 스튜디오에 대해서 익스터널 툴이죠. 외부의 툴을 쓸 수 있게 해줌으로 해서 그 툴을 그 익스터널 툴 중에 또 하나 우리가 만들었죠. 업로드 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보드에다 이제 업로드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뭐 사물 인터넷 등등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고 구태여 C나 C++를 하는 이유는 여태까지는 안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웹페이지 만들 때도 예제 갖다가 그냥 그거는 하이레벨 언어니까 우리 문장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했잖아요. 뭐 자세한 문법을 몰라도 C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은 얘가 이제 C++로 만들었다니까 해도 되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알두이노 언어라는 거, 이 알두이노 언어라는 거는 알두이노 사에서 만든 게
그 C나 C++를 모두 다 쓰는 건 아니에요. 모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오퍼레이터를 집어넣어서 컴파일을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퍼레이터 얘기를 조금 먼저 좀 할게요. 그걸 좀 찾아놨어요. C의 오퍼레이터 중에 예를 들어서 요거가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오퍼레이터스 인 C겠죠. 여기 C++도 나오는 것 같네요. 근데 하여튼 C에 그 오퍼레이터란 뜻이 여기 있는 대로 X가 equal 오퍼레이터 해서 O 하면은 요 오퍼레이터 뒤에 있는 걸 우리가 오퍼란드, 오퍼레이션을 받는 놈이죠.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는 거죠. 이 오퍼레이터는 행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O라는 놈을 X에다 집어넣는다 하는지 그런 변수가 된다. 이런 얘기를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함수나 변수, 펑션이나 variable 같은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아, 요 얘기를 먼저 끝나고 그 얘기를 하죠. 함수 변수 이런 얘기는. 왜냐면 이제 C하고 C++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이꼬로 요런 거는 assignment operator라고 그러는데 지금 저 인터넷 검색했던 그 화살표 그거가 이제 포인터라는 거하고 이제 연관이 돼 가지고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먼저 찾아봤어요. 여기 있는 이런 bitwise operator 이런 거는 우리가 그 하드웨어에 필요한 포트, 또 메모리 소프트웨어, 메모리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레지스터 이런 거 하면서 다 한번 건드려 봤잖아요. 모두 다는 아니지만 뭔지 봤었죠. 근데 이제 이 포인터라는 거 아직 안 해봤으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화살표 이런 오퍼레이터 요거를 알두이노 스케치에 쓰면 컴파일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런 걸 쓸 수 있는 아트메 스튜디오로 오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 뜻을 잠깐만 보니까 요거는 포스트 픽스래요. 그러니까 포스트니까 뒤죠. 뒤. 요 오퍼레이터 뒤에 거를 건드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해놓으면은 그 클래스의 멤버의 액세스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다. 그러니까 A 하고서 화살표하고 B 하면은 A가 B를 가르치는 거야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C나 C++ 언어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포인터라는 것도. 그래서 이런 게 안 된다 하는 요 예고요. 이렇게 하면 뭐 제가 뭐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시대에 컴퓨터 없었고 특히 퍼스널 컴퓨터 다음에 그 뭐 학교에서 한 학기 뭐 저같이 땡땡이 치는 사람들은 그냥 마지막 숙제 한번 해보고 컴퓨터는 구경도 못 해보고 그게 다죠 평생. 그래서 이제 좀 위험해요 제가 이런 얘기 언어를 얘기한다는 게. 그래서 좀 위험성이 없게 하기 위해서 몇 개를 좀 골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언어, 컴퓨터 언어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을 좀 몇 개 골랐어요. 참조하려고. 아, 그래서 이제 길면 또 안 되니까 한 시간짜리 영상 하나로 끝나는 걸 먼저 해보고 좀 부족하면은 9시간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 시간도 지금 벅찬데. 그래서 일단 한 시간짜리 잠깐만 이런 내용은 이제 얘기하게 같이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일단 C는 알두이노 스케치가 C하고 C++로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알두이노 얘기를 또 조금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자꾸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가지고 C는 기본적으로 알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영상 만든 사람은 알두이노 우노 보드를 갖고 거기 시리얼 모니터가 있으니까
그 모니터를 갖고 그 출력을 보면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원 비디오 해놓고 요거 고른 기준은 사실 이 사람들의 그 저 조회수가 뭐 10만, 100만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거 중에 짧은 거를 골라봤거든요. 물론 또 제가 한번 이렇게 다 한번 보고 근데 이렇게 코드가 같이 나오니까 이 코드를 쓰면은 말하자면 저 같은 이제 이 언어의 얼치기가 얘기를 해도 틀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대략 내용을 보니까 요 한 비디오 한 영상 갖고 오는 게 대략 한 500줄 가까이 되네요. 근데 이것도 전부 다 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 사람은 막 그냥 그래서 빨리 얘기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빨리 얘기할 수도 없고 설령 여기 있는 걸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쓰더라도 카피 페이스트하는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뭐 통째로 카피해놓고 쭉 넘어가면서 얘기해도 되겠지만 요거 하는 거를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하는 거. 요게 이제 C고 G++도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10만인가 몇 백만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좀 검증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영상은 많이 안 보시니까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자꾸 이제 더 잘 하려고 이제 애는 쓰는데 말도 놓고 막 그러네요. 요 C++도 같은 맥락인데 요거는 양이 쭉 보니까 모든 동작이 이렇게 됐는데 뭐 이렇게 많죠. 네. 60줄일 리가 없는데 아 이게 자꾸 아 요건 파트 2네요. 파트 3가 60줄 그 다음에 파트 2가 70줄 파트 1은 좀 길어요. 한 800줄 되네요. 그 정도 분량인데 요것도 이 사람은 한 영상으로 대략 한 시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언어를 한 시간에 한다는 게 특히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한다는 게 좀 무리는 있는데 하여튼 시간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언어를 비주얼 고주얼 하는 거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또 싫어하거든요.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한 9시간 된다고 그런 거 이거는 단편이 모르겠어요. 한 4, 50개 될 거예요. 그걸 몰아놓은 건데 이거는 장점이 아주 그 하나하나 큰 글씨로 우리가 그냥 집중이 딱 되게 이렇게 했어요. 방금 전 것처럼 그렇게 막 길고 복잡하지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를 제 나름대로 9시간 다 아직 못 봤고요. 한 중간까지 봤는데 요 C++는 절차 언어인 C하고 다르게 그 OOP잖아요. Object Oriented, 객체형, 객체지향형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해서 그 개념을 먼저 조금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혹시나 틀리면은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요런 식이죠. 여기 뒤가 하얗으면 더 좋을 텐데 요거를 그냥 하죠. 함수, 변수 그 개념에서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이죠. 그래서 함수는 보통 요 Y축 그래서 우리가 F, X 이렇게 쓰잖아요. 다음에 변수는 뭐 종속 변수 뭐 그러면서 X축으로 쓰죠. 그럼 이제 알두이노에서 얘기하던 함수, 변수 그리고 스트럭처 그렇게만 알두이노의 언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함수고 변수는 그거고 즉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 곰을 동물 클래스 이러더라고요. 그 동물 클래스에는 그 멤버가 뭐 사자, 호랑이, 고양이, 개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함수로 가져올까 곰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곰은 이제 곰의 몸무게를 계절별로 본다 가정을 하면은 여름에는 살이 쪘다가 겨울이 되면 줄었다, 여름이 되면 다시 살이 쪘다가 동면 들어가면 또 살이 쭉 빠지고 그러잖아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요 변수가 여름, 여기 줄었을 때는 그 변수가 겨울, 동면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으로 하면은 여기 뭐 8월, 여기는 12월 뭐 그런 식이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오브젝트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얘기하면 이쪽은 서브젝트고 이쪽은 오브젝트고. 그러면 곰하고 개고양이 이런 거 쭉 한 그 클래스의 멤버는 뭐냐? 이 함수의 다른 형태가 되겠죠. 이게 되든지 이게 되든지 뭐 이런 게 되든지. 그러면 얘네들이 다 멤버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즉 곰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게 메소드. 메소드도 일종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함수잖아요. F1, F2, F3, F4 함수잖아요. 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그렇게 한다 하는 그 메소드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 정도면 저한테는 지금 한 절반 본 게 더 이상 볼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걸로 이제 끝날지 얘기를 좀 더 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알두이노, 지금 우리가 요 C하고 C 플러스 플러스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이유를 방금 전에 이제 컴파일이 스케치 갖고는 안 된다, 또 다양하게 뭘 하려면은 언어를 써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 아트맨 스튜디오를 설치했지만은 거기 이유가 또 하나가 있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진짜 NMR, 진짜 MRI 얘기하면서 제가 이 사이트를 소개했어요. 이 사이트를 보면은 이 사이트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제 진짜 NMR, 진짜 MRI를 가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빨리 찾지 못하네요. NMR 경우에 이제 이런 거고 얘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회사 거건에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만든 거도 돼야 되겠죠. 그런 얘기고, 또 MRI 경우에는 그건 제가 다른 데 없었네. 하여튼 병원에 있는 MRI 뭐 그림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 경우에 매트랩으로 쓰는데, 요 매트랩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두이노 언어, 또 뭐가 있었죠, 우리 뒤에가 요 매트랩도 하나의 언어죠. 나름대로 어떤 그 뭐 함수, 변수, 뭐 스트럭처 이런 걸 갖고 있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이걸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 NMR이나 MRI가 어느 회사 거든 간에 다 되게 하는 게 이거 준비한 사람들의 이제 철학이거든요. 그게 참 우리한테 좋죠. 그래서 매트랩을 또, 또 써야 돼요. 근데 이제 C나 C++의 이제 문법이랄까 그런 걸 조금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요 매트랩 언어, 또 알두이노 언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진짜 NMR, 진짜 MRI를 하기 위해서 C하고 C++를 좀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자,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요 1시간짜리 요거하고 요거, 그 다음에 9시간짜리 요거 다는 아니겠지만
방금 전에 이제 함수, 변수 얘기하고 뭐 오브젝트가 뭐다, 또 메소드가 뭐다, 클래스가 뭐다, 그거의 멤버가 뭐다. 이제 얘기할 개념은 이제 뭐 듣기만 했던 무슨 뭐 인캡슐레이션인가 뭐 그런 거 하고 뭐 상속되는 거 뭐 그런 거에 뭐 프로퍼티 뭐 이런 얘기 조금 더 아마 하면서 봐야 되겠죠. 저는 잘 몰라요,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학교 다닐 때 한 학기 컴퓨터 구경도 못 하고 세상엔 컴퓨터가 없고 할 때 숙제 뺏겨서 낸 게 다예요. 정말 뺏겨서 냈어요, 솔직히.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요걸 좀,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 언어를 얘기하면 이제 장점이 이 NMR이나 또 아까 얘기했던 엑스레이나 또는 다른 IoT나 뭐 이런 거 할 때, 사물 인터넷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게 뭐라는 건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놓치질 않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제가 이해하는 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해할 수 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근데 그 위험함,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위험함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해놓은 거를 기준 삼아서 해서 좀 넘어가자. 그러면 아마 이 양반 요 짧게 비디오 하나로 만드는 사람 경우에는 자바나 파이썬이나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많은 시간을 안 쓰고 우리가 뭐 웹페이지, 인터넷, 뭐 아까 프로그램 종류로 쫙 그 뭐 프로그램의 언어, 뭐 스크립트, 무슨 뭐 마크업 언어, 또 뭐 템플레이트 언어 뭐 이런 거 쭉 얘기한 그 전체를 우리가 다 건드려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요 NMR을 하다 보면은 핵자기공명기 상당히 신속하고 빠르고 상당히 많은 언어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도 또 건드려야 되고 또 아날로그 쪽에 이제 아날로그도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 언어로 바꿔가지고 FPGA 안에 집어넣는 방향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없는 거죠. 앰프 빼놓고는, 앰플리파이어 증폭기 빼놓고는 자석도 물론 이제 어떤 반도체 칩에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레이더하고 늘 비교했는데 그 레이더의 안테나에 해당하는 거 거기에 이제 증폭기 달려있는 증폭기 빼놓고는 전부 소프트웨어로 넣어야 되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또 소프트웨어면 또 소프트웨어 언어 랭귀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조금은 좀 투자하는데 조금 저같이 싫어하는 사람도 할 수 있게 좀 빨리 하는 걸 쪽으로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실물을 조금 봐야 되는데 요 알두이노 스케치 요 스케치를 갖고는 한계가 있었죠. 신속하고 정확하는데 그래서 아트메 스튜디오를 저번 영상에서 전전번쯤 될 거예요. 도입을 했고 요 알두이노 스케치를 요 아트메 스튜디오로 갖고 와서 잘 쓰기 위해서 요 알두이노가 C하고 C++로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C하고 C++ 컴퓨터 언어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는 그 수신 쪽에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ADC 그때 포인터라는 걸 쓰면은 좀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포인터라는 그 오퍼레이터 쓰는 때 요 알두이노 스케치가 컴파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는 할 수 없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알두이노 스케치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아트메 스튜디오로 와서 거기서 사용하는 알두이노의 언어를 만드는 C하고 C++로 조금 살펴보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어려운 일이 생긴 게 자석. 자석이 자꾸 늦어지는데 그 늦어지는 이유는 딴 건 아니고 이 첫 단계인 시뮬레이션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원래는 탁상형 자석을 과거에 이제 만들었었는데 로그룸 이제 사용했었는데 여기도 좀 사연이 있긴 하지만 중국제 자석을 써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지연된 이번엔 중국제를 안 쓰거든요. 안 쓰고 해서 이 자석을 다시 한번 하는 거 그거를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에다 하기에는 좀 너무 일이 많아서 별도의 그 좀 약하지만 싱글보드 컴퓨터에다 하고 하나 갖고는 좀 지금 많이 늦었다 해서 또 하나를 더 했죠. 더 해가지고 그 와중에 또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싹 밀어버리고 새로 하고 이제 그런 또 지연되는 사유가 자꾸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개 하고 두 개 하는데 이거 처음 시작해 놓은 거는 그냥 꺼져 버렸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따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요 밑에 거 또 보면은 또 다른 거 또 다른 요 컴퓨터에다 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은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상 상황이니까 좀 보고 가야겠다. 또 이제 이 제어부 쪽으로 옮기고 또 아날로그 쪽도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이 자석까지 하려고 그러면 조금 너무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상 상황이 있을 때 그때마다 녹화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지금 요 자석 요 자석을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뭔가 진행이 안 되는 다음 자석은 조금 더 작은 걸로 하고 있죠.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자석을 이제 두 개 쓰니까 한 개, 이쪽에 한 개, 또 이쪽에 한 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지금 이제 첫 단계인 자기장의 시뮬레이션이 지금 서 있으니까 그걸 좀 보도록 하죠. 저 자석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뮬레이션이 지금 꺼진 상태인 거. 그리고 요것만 좀 키워서 보도록 하죠. 지금 진전이 전혀 없어요. 요쪽 화면 창에 진전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보려면은 요 진행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 이걸 보니까 끝났다고 그러네요. 한바탕 끝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나 그것만 확인하고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죠. 자세한 얘기는 또 차츰 좀 더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요 왼쪽은 이전에 얘기한 대로 자기장의 세기 즉 테슬라 1테슬라는 만 가우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 자석을 만들 때 계산이라도 실제 조립해서 하는 거는 자체하고 계산이라도 ppm 즉 파트 퍼 밀리언 100만분의 1 단위로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100만분의 1 이란 뜻은 동그라미가 6개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가 소수점이야 5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안 가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프로그램이 이 모사하는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뭐 끝난 결과만 확인하고 이걸 다시 또 초기 조건을 바꿔가지고 하는 거는 별도로 해서 또 다음에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이 영상으로 만들기 좀 중간에 과정만 또 이렇게 좀 추려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1테슬라가 40 가우스니까 대략 여기를 봤을 때 7,946.3 가우스가 나왔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소수점 이하 6개가 나와야 100만분의 1 ppm 단위로 우리가 계산이라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돼 있다. 지금 5자리니까 10ppm 단위에 지금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게 살짝 의미가 없는 게 현재 자석의 크기는 뭐 요거보다 조금 작은 거, 요게 한 7cm 되니까 아까 봤던 거 까만 거 그건데 요거는 5cm짜리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작게 하려고. 그래서 5cm짜리가 문제는 이게 이제 알루미늄이나 쇠 이런 것처럼 기계 가공을 하는 게 아니고 세라믹, 즉 그 재료들은 이제 우리 고려자기 이런 것처럼 어디 틀에 넣고 찍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찍어서 화덕에 넣고 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재료 자체가. 그래서 얘를 아무리 잘 고정해도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두 개를 고정하려고 그러면 N극하고 S극 두 개를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개가 아주 평행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계산 자체가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는 거는 제작 즉 조립의 문제를 넘어서질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이제 특허도 제출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또 따로 조립해서 또 따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로 현재 한 10ppm 수준의 계산이 돼 있다. 좀 작은 자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큰 자석을 다시 하는 거는 까만 거 방금 본 거 그거는 좀 초기 값을 다시 해서 다시 또 시작해야 된다 좀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이거죠.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는 편인데 다시 이제 요 아트맨 스튜디오하고 알두이노 쪽으로 돌아가도록 하죠. 알두이노 스케치, 다음에 아트맨 스튜디오. 바로 이전 영상에서 요 알두이노 스케치로 요게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C나 C++ 이런 거 잘 몰라도 그냥 손쉬운 말로 이제 초등학생도 그냥 따라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일단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고 그리고 자유롭게 C나 C++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요 아트맨 스튜디오 이쪽으로 옮기는 거를 바로 전에서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요 C하고 C++에 대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에 두 개의 언어를 아주 빨리 한다는 게 쉽진 않겠지만 최대한 빨리 한번 검토를 해보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 AVR Dude라는 거 그게 좀 요 같은 영상 안에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잠깐 돌아왔어요. 알두이노 웹사이트에 가면은 알두이노란 What is Arduino? 이걸로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 인트로덕션을. 그래서 가보면은 알두이노 준비한 사람 공동 창업자죠. 그 양반 얘기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 얘기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얘기했고, 보드, 뭐, 운원이, 듀엔이, 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가, 요 스케치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얘기하는 김에 소프트웨어는 요 소프트웨어에 가서
다운로드에 가면 다운로드가 받을 수가 있죠. 이거 설치하는 거는 그냥 하면 되니까 제가 그런 거는 좀 안 했잖아요. 군소리 할 시간에 그거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요거에서 이제 AVRDUDE, AVRDUDE 그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제일 그 만든 사람 하는 얘기가 제일 정확하겠죠. 근데 한 얘기 중에 사실은 그러면서 이걸 반자 좀 빨리 찾지 못해요. 여기네요. 세워서 크게 하면 아이고 이 사람인데 마시모 반지 이름이 성이 반지네. 아유, 뭔가 제가 지금 마음이 조급하나 보네요. 그걸 딱 맞추지 못하네. 세워야 되죠. 여기 이제 AVRDUDE 요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두이노 만들 때 이 사람이 이것도 썼고 GNU 컴파일러 컬렉션 컴파일러죠. 그러니까 무료 GNU 프로젝트에 썼고 요거는 이제 AVR 칩에 대한 C 라이브러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자바 보니까 그 스케치라는 거를 자바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 프로세싱이란 소프트웨어죠. 요 자바로 가기 전에 원래 있던 알두이노가 아니고 프로세싱이라는 게 뭐 먼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끌고 들어온 것 같고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그 저기 프로그램하는 스케치 같은 창.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요 와이어링이라고 또 먼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양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으니까 수고했지만 기본적으로 요런 걸 갖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안 본 거는 뭐 와이어링도 보면 좋겠지만 꼭 안 봐도 큰일 없을 것 같아요. 프로세싱은 보면 좋아요. 왜냐면 요 알두이노 자체도 자바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스케치. 요 자바 프로세싱이란 걸 자바로 쓰면은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면 좀 굉장히 좀 멋진 것들을 보면 자바로 많이 했더라고요. 자바가 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로 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알두이노 언어, 그렇게 알두이노 언어가 만들어졌고 또 펄스 프로그램 언어, 그 뭐 진짜 NMR, 진짜 MRI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 있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 펄스 시퀀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펄스 프로그램 랭귀지, 그래서 PP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도 언어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요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이런 그레디언트 에코라는 펄스 열 또는 이런 RF 에코라는 펄스 열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수십 가지가 됐든 수백 가지가 됐든 모든 펄스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만드는 그 언어가 이제 우린 PPL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그 사이트, 그 미시간 대학에서 준비한 건데 오픈소스 펄시코 뭐 이렇게 소개한 거 있잖아요. 이 말로만 하면 좀 그러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딱 눈으로 한번 보는 거고 말로 하는 거랑은 많이 틀리죠. 요거죠. 요거. 요 사이트.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매트랩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트랩도 하나의 언어고 여기에 쓰는 펄스 시퀀스, 펄스 열도 하나의 PPL, 펄스 프로그램 랭귀지고 알두이노도 알두이노 스케치에 쓰는 랭귀지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좀 제가
좀 어려운 걸 좀 도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뭐 랭귀지 C++ 얘기하면서 그 시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같이 얘기하려고 좀 시간이 30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좀 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살았어요. 마무리하려고. 수고 많으셨고요. 언제나처럼 구독하고 의견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